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아, 오늘은 제가 뭐 리액션 비디오로 자주 다루지는 않았지만 눈여겨보고 있는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태국으로 가볼 텐데 이노가 이끄는 하이프 트레인 레이블의 새로운 멤버를 뽑는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이 유튜브에서 막 하고 있죠. 이제 더 넥스트 하이브라고 출연하는 참가하는 래퍼들에 대한 이제 컨텐츠들을 조금씩 저는 보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최종 8명의 래퍼들이 모여서 사이퍼 영상을 찍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면 The Next Hype 8 Finalist Cypher라고 되어 있는 영상이 있는데 이게 좀 반응이 괜찮은 것 같아요. 처음 보는 래퍼도 있지만 이 8명의 래퍼 중에는 베테랑 래퍼도 있습니다. 바로 아츄일라가 있어요. 야, 아츄일라 언급 진짜 오랜만에 하는데, 아츄일라가 예전에는 다른 레이블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 그런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러면은 거기와의 계약이 끝나고 이제 아츄일라는 하이트레인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된 건가요? 히스토리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는 전부 모르는 래퍼들입니다. 다들 실력들도 출중하고 좀 신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보니까 퍼스트, 저 이분 들어본 적 있어요. 메가펄크, 영치앙, 아츄일라, 나킴팍, 베이비락키, 퓨처, 셔리제이 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이퍼 영상 찍는 게 되게 기분 좋고 재밌는데, 왜 재밌냐면 제가 몰랐던 래퍼들의 실력을 알게 되는 것도 있고 누구의 벌스가 좋은지도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좀 재밌는 시간이잖아요. 제가 그래서 사이퍼 영상에 관련된 영상 찍는 거를 되게 좋아합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 명 한 명씩 벌스를 들어보면서, 뭐 가사야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플로우만 딱 들어보면서 꽂히는 래퍼들 한번 쭉쭉쭉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Hype 8 Finalist Cypher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Sorry가 악동 같네. 아, 목소리. 목소리. 아, 굉장히 높아네요. 좋네요, 좋네. 팝스모크 같은 그런 바이브가 있네요. 아츄일라 오랜만입니다. 아츄일라도 제가 좋아하던 태국 래퍼들 중에 한 명 있어. 실력이 되게 탄탄하다고 느꼈고. 절지 클럽도 역시 들어가죠. 근데 좀 재밌는 거는, 뭐 모든 태국 래퍼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느끼는 태국 래퍼들의 전반적인 바이브는 되게 칠했거든요. 이렇게 하드하고 도파한 벌스보다는 조금 거리가 있는 좀 느긋하고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게 하는 벌스들을 가진 래퍼들이 많았는데, 사이퍼라서 그런지 벌스들이 대부분 다 하드합니다. 그리고 좀 신선한 플로우들을 많이 갖고 있는 래퍼들이 많아요. 와, 진짜 랩 진짜 타이트하게 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뱉는 랩 스타일 자체가 이제 한국 힙합에서 좀
래퍼들이 많이 보여주던 스타일이에요. 물론 뭐 쇼미더머니 같은 오디션 TV쇼의 약간 그런 거에 기준으로 해서 말이죠. 아, 괜찮은 래퍼들 많네. 순번대로라면 이 래퍼가 셔리 제이가 되겠죠? 아, 목소리 되게 특이하다. 오, 플로우도 되게 유니크해요. 아, 이 친구 좀 눈에 들어오네. 제이에스알도 보이고 픽스드도 보이고. 아, 간만에 좀 재밌는 영상 봤어. 원래 제가 이제 태국 힙합에서 사이퍼 관련된 영상 하면은 그 랩이즈나우에서 만든 사이퍼로지 같은 영상들로 리액션 비디오를 찍었는데, 이거는 어쨌든 하이트레인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사이퍼잖아요. 그리고 새로운 멤버를 발굴하기 위해서 만든 사이퍼 영상이라서 좀 재밌네요. 최종 8인. 일단은 아츄일라는 제가 원래 아는 래퍼였으니까 그거는 뭐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신선한 플로우를 가진 래퍼들이 많았어요. 겹치는 스타일 하나 없었고 각자의 개성이 굉장히 도드라진 느낌이 있었는데, 일단 제가 눈여겨보던 래퍼는, 제가 사이퍼를 딱 들으면서 정말 꽂힌다 하는 래퍼는 일단 마지막 벌스였던, 여기 표기된 순서가 맞다면 셔리제이라는 래퍼가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목소리 진짜 유니크하죠. 뭐 영떡이라든가 트리피레드 같은 아티스트 생각날 정도였어요. 굉장히 유니크했어. 아츄일라의 벌스도 좋았어요. 여기 있는 래퍼들 중에서 경력이 가장 많고 경험이 있다는 게 일단은 퍼포먼스에서 좀 잘 보여지는 느낌이 있었고 괜찮네요. 하이트레인의 새 멤버가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사실 하이트레인이랑 레이블에서 이제 나오는 음악들을 생각을 해보면, 물론 힙합을 기반으로 하는 음악들을 주로 만들어내긴 하지만 굉장히 좀 새로운 스타일의 래퍼들이 나왔으면 좋겠어. 좀 유니크한 플로우를 가진 래퍼들. 물론 여기 다 유니크한데 얼마나 더 이 게임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래퍼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뭐 쇼미더머니도 그렇고 이런 랩 관련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는 베테랑 래퍼들도 출연을 하잖아요. 아츄일라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여기들 중에서 베테랑인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커리어도 있지만 또 새롭게 여기서 오디션 프로그램을 시작을 하면서 뭔가 자신을 좀 새롭게 리프레시 하려는 그런 움직임으로 베테랑 래퍼들이 나오는 거니까, 신인 래퍼들과 경쟁한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용기가 진짜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한국 힙합 좋아하시면은 잘 아실만한 래퍼들 중에, 지금은 40대 중반이지만 아직도 스타일이나 폼이 한국의 젊은 래퍼들의 감각에 더 전혀 뒤처지지 않는 빌 스택스 같은 래퍼를 이제 쇼미더머니에서는 발굴해냈고, 빌 스택스라는 래퍼가 씬에서 각광을 받는 래퍼가 되었어요. 그런 느낌으로 아츄일라도 분명히 좀 사람들이 재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들면서, 저는 여기서 한 명의 벌스가, 누구의 벌스가 제일 인상적이었냐 하면은 표기대로라면 셔리제이 그 친구의 벌스가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전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